지금 세계는 거대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무, 알리바바, 아마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것들이죠. 그런데 딜쉐이커는 조금 다릅니다. 이 플랫폼은 시작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딜쉐이커의 거래는 DSP, 직접 교환 플랫폼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결제하면 먼저 청산 계정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후 판매자 계정으로 정산됩니다. 단순한 은행 결제와 달리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했는지 변경할 수 없고 전 세계 어디서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딜쉐이커는 원 에코시스템 안의 다른 서비스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비타에서 화장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같은 상품이 자동으로 딜쉐이커 장바구니에 반영됩니다. 현재는 원비타가 가능하며 향후 원 보야지 같은 다른 플랫폼들도 테스트를 거쳐 연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 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두 딜쉐이커를 통해 청산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원 에코시스템 안의 모든 거래가 딜쉐이커를 중심으로 집약되는 구조인 것이죠. 딜쉐이커의 차별점은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매장에서 국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OES와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은 QR코드를 스캔해 간단히 결제하고 상인은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 청산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딜쉐이커의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째, 거래는 투명합니다. 모든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아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는 안전합니다. 데이터는 위조되거나 삭제될 수 없습니다. 셋째, 시스템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된 네트워크가 거래를 확인합니다. 이로써 딜쉐이커는 단순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 직접 작동하는 실물경제 플랫폼이 됩니다. 딜쉐이커는 블록체인과 DSP 구조로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산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물경제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교환 플랫폼. 다음 편에서는 글로벌 이커머스와 비교하며 딜쉐이커의 차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